라이센스를 따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는 아픔을 느끼죠. 앉은 자리가 떠버려. 그러니까 멀쩡한 직장도 다니기 싫고, 나 뭐 하지? 병진생 용띠는 문서, 서류가 들어오니까 라이센스, 계약서, 내가 운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거야. 심리적인 마음의 안정, 그리고 건강, 이것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눈발이 내릴 것처럼 촉촉함이 있습니다. 한방눈을 기다리면서. 자, 오늘의 띠, 용띠. 용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동물이기 때문에 허상의 모습처럼 야망과 욕망을 꿈꾸는, 한방을 노리는, 태생적으로 약간 뜬구름을 잡는 것이, 뼛속까지 심어져 있는 것이 사실은 용띠인데, 용띠 남자들이 또 매력이 있어. 괜찮아. 경진생의 용띠는 말 그대로 용용 죽겠지. 다 죽어가는군요. 내가 어떤 시험에 도전을 하거나 라이센스를 따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는 아픔을 느끼죠. 누울 삼재이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따는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미역국을 드시더라도 젊기 때문에 끝까지 도전해서 기어이 쟁취한다. 젊은 그대들, 도전을 멈추지 마십시오. 36세 무진생 용띠, 역시 누울 삼재지만 무해무덕한 것도 있지만 내가 갈피를 잃어. 이 개묘년 하반기부터는 36살이 앉은 자리가 떠버려. 그러니까 멀쩡한 직장도 다니기 싫고, 나 뭐 하지? 어떻게 하지? 자꾸 흔들리는 마음이, 그 다음 해가 2024년도가 37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자리가 떠버리는 게 있어서 그 부분들은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 삼재라고 다 죽나? 삼재는 누구나 다 평균적으로 9년 단위로 겪어야 되는 고통이기 때문에 뭐 그까 이거 맞짱 뜨면 됩니다. 그러니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48의 병진생 용띠. 그나마 좀 낫네요. 병진생 용띠는 문서, 서류가 들어오니까 라이센스, 계약서, 이력서, 어떠한 특허, 뭐 이런 내가 실용실한 이런 거에 대한 결과론이 좋게 나올 수 있고, 사실은 대운이 들어왔다고 할 만큼 운은 좋게 땡겨지지만 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덟이라는 팔에 걸리지만 누울삼재여서, 그러니까 할 뻔한 게 많아. 사고 날 뻔했는데 오, 야, 나 살았어. 야, 차만 박았잖아. 야, 나 사람 칠 뻔했는데 간신히 피했어. 요렇게 날 뻔하고 당할 뻔하고 아슬아슬 조마조마한 거는 있어. 하지만 결과론을 얘기하면 잘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스스로 조심해라. 숨을 쉬었다가 또 막혔다가 또 풀어졌다가 막혔다가 반복이 될 거야, 개묘년에. 그러니까 한번 풀렸다고, 왕창 풀렸다고 생각하고 돈을 갖다 막 찔리면 no, 절대 안 돼요. 돈의 규모는 좀 짠순이처럼 움직여라. 그러면 버틸 수 있다. 60세의 갑진생 용띠. 아, 60세에는 애석하게 59세에서 이어져온 개묘년이기 때문에 내가 운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때야. 그러니까 꺾인다고 해서 나 이제 죽어? 나 이제 부도야?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이 정체가 딱 되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구태여 부동산을 무리하게 장만을 해서 내가 차액을 얻겠다는 얄팍한 생각은 씨알도 안 먹혀. 그러니까 현금을 잘 보관하고 불필요한 문서를 잡으려고 극도로 나의 좋은 신용을 떨어뜨리지 말라. 그리고 동거래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몸수가 사나운 게 있으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자궁이나 유방에 혹이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남자 우리 용띠생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우연히 두통이 있어서 갔는데
혈관에 부풀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든가, 심근경색, 스텐스 같은 걸 이렇게 박아야 된다든가, 고러한 성향이 있지만 충분히 결과로는 잘 치유될 수 있는 게 있다. 몸수에서 칼같이 꽂히는 게 있기 때문에 흉을 남겨도 쫄지 마십시오. 하늘이 주는 또 다른 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칼같이 찾아냅니다. 자, 그럼 72의 임진생 용띠, 부럽습니다. 아, 고목에 꽃이 피고, 자, 메말랐던 연못에 단비가 내리고, 여유가 생기는 거지. 그 여유는 금전뿐이 아니라 심리적인 마음의 안정, 그리고 건강, 이것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올해는 좋을 것 같아. 이러고, 은연중에 신가물들은 또 기운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2의 어머니, 아버님, 너무 또 달리신다고 했을 때는 위험하니까, 그래도 적당히 여유롭게 즐기시면서 투자는 신중하게. 84세 경진생 용띠, 부럽습니다. 행운은 살아있고, 그동안에 눈녹듯이 녹아내리는 나의 운기가, 속도가 좀 늦은 거야. 천천히 느껴지면서 이제 6월부터 10월까지는 나 이렇게 좋아도 돼? 살다 보니까 자식들이 모두 사주고 모두 사주고 뭐가 당첨이 되고 뭐가 좋은 일이 있고 이런 것이 이제 84시 되겠습니다. 오늘은 용띠, 멋있는 띠, 전 개인적으로 용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띠들의 운기를 살펴봤으니까 우리 용띠 꽃님들, 용용 죽겠지 말고 용용 난잘 살고 있다. 다 같이 힘내서 빠샤입니다. 사랑합니다.